갖고 왔어요. 오늘 저거 숙제 방송이 있어서 간만에 숙제 방송이네. 백이야? 그 꽝 불안하냐? 왜 맨날 광고 방송 할 때만 이렇게 되게 불안하지? 뭔가 빠진 것 같은데. 광고 누나들 많이 나오는 게임 백야 극광. 뭔가 이상한가? 이것도 보면서 하려고. 게임 방식이 좀 되게 신기함. 이건 공식 사이트임. 미리 띄워놨음. 나 준비 좀 잘한 듯? 그러게. 아이고 광고주님이 잘 봐주셔가지고 막 다음에도 막 광고 주시고 막 보너스도 들어오고. 그럼 어떡하지? 아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. 자 여러분 오늘은 씨와 어색해 죽겠네 진짜. 어쨌든 자 저기 광고가 들어왔어요. 오늘 해볼 게임은 백야 극강이라는 게임이고 저기 티저부터 보고 갑시다. 짜잔. 1분 48초의 티저 영상. 네 시테르? 가타가와와 에이엔니 모에츠스케 가타가와와 에이엔노 야미니 츠츠마레타 고레와 와타시타치노 세카이 소시테 아나타노. 근데 이게 인게임 저거야? 그냥 애니로 나와도 손색이 없겠는데?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단순히 게임 그거 게임 홍보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이란 소리 아니야. 알케미 스타즈 백야 극강. 어쨌든 반갑습니다. 김나성이고요. 바로 게임 시작을 해봅시다. 6055일 차. 뭐지? 이거 아까 거기에서 봤던 그 피아노 치는 애였는데? 뭔가 화려한 세계관과 배경이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좀 되게 많은 걸 함축하고 있으면은 내 머릿속에서 이제 그걸 이해를 못해. 아 이게 그거구나. 비공정 같은 건가 봐요? 아니면 네, 인공지능 뭐 그런 건가 봐. 번역도 되게 잘 돼 있네. 김나성의 생명을 보장한 거. 뭐 그렇긴 하지. 내가 좀 오늘 내일 하긴 하지. 늙었어. 와 아름다운 경치. 뭐지? 누나네? 근데 약간 덜 누난데? 그러니까 아니 지금 계속 고민 중인 게 빠르게 진행해가지고 가차적이 들어가서 좀 누나스러운 누나를 좀 뽑아보고 싶단 말이지. 그래서 어쨌든 뭐 누나 두 명이 나왔습니다. 한 명 더네. 암기와 오로리안. 얘네가 오로리안인가 봐? 그게 암기라는 게 이제 좀 악적인 존재고. 그래서 천년 넘게 이어져 왔다 전쟁이. 네 가지 색의 칸이 보일 것이다. 빛의 네 가지 속성이 전천에 분포되어 있다는 걸 의미한다. 얘가 이제 오로리안이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앤가 봐. 스토리상 이게 기본적인 게임의 전투 저겁니다. 스테이지입니다. 같은 세계 칸을 연결해서 전투 루트를 만들면 바이스 이 캐릭터가 이제 루트를 따라 움직이도록 주의 암기를 제거할 수 있다. 그래서 이제 튜토리얼이 시작될 텐데 우선 파란색으로 가봅시다. 갔다. 근처에 가면 때린다. 내가 약간 지휘관 느낌이구나. 연쇄 스킬로 적들을 먼 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. 인도 루트가 길수록 더 많은 대상을 공격할 것입니다. 하면은 이게 거리가 멀어지잖아요. 스킬을 쓰더라고. 최대한 많은 타일을 밟아서 쭉 가보자. 끝. 감옥 능력으로 새로운 오로리안의 속성과 능력을 파악해라. 여기 보면요 제가 얼굴 좀 치워볼게요. 이 초록색, 노란색, 파란색. 이게 뭐냐면은 여기 설명해주네. 자신의 속성과 같은 루트를 지날 때만 공격할 수 있다. 리더는 그런 대안을 받지 않는다. 그러니까 리더이네. 얘는 아무데나 다 갈 수 있어. 그리고 이 색깔을 밟으면은 노란색 애가 같이 나와서 공격을 함. 번개 속성의 노란색 칸을 루트로 연결하면 같은 번개 속성인 안젤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바이스와 함께 공격을 진행할 수 있다 라고 하네요. 저렇게 스킬을 뿅 쓴. 쟤도 이제 타일을 많이 밟았기 때문에 전투를 마무리해 봅시다. 이런 식으로도 이제 대각선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. 최대한 어쨌든 타일을 많이 밟아서 데미지 배수를 높여놔야겠지. 아니 근데 보통 게임들 보면은 이 막 상하좌우로만 움직이잖아. 대각선 하나 풀어주니까 뭔가 기분이 확 다르더라고. 답답함이 우선 좀 사라진 느낌이랄까? 어쨌든 도브라는 캐릭터를 얻었습니다. 누구 직접 말하냐? 진짜 입으로 꾸룩꾸룩 그러네. 걔 약간 비둘기 그건가 봐. 스킬이 있어요 또. 액티브 스킬 같은 게 있습니다. 얘를 누르면은 발동? 공격까지 하면서 이동이 되더라고. 그럼 내가 바로 물 저기서 시작을 할 수 있겠죠? 물 타일에서 필드 전체에 공격을 가할 수 있다. 액티브 스킬. 그렇다고 하네요. 누르면 공격한다.
그래서 최대한 물 서클 옆에 있을 때 써야겠네. 루만벌을 사용해서 오로리안을 수집할 차례야. 이게 뭔 소리냐? 그렇다, 가차라는 것이다. 야호. 물론 처음 이제 가차는 뭔가 이제 확정이겠죠. 따라가는 루트가 있은 게. 1회 소집, 1회 소집을 선택하십시오. 단차란 소리죠. 그리고 어떤 게임이든지 가차 연출이 재밌어야 돼. 난 그렇게 생각해. 색깔도 막 이렇게 보인다. 직접 내린 거. 아까랑 했을 때랑 그 똑같은지 봐야겠다. 아, 똑같다. 튀어디스 눈나. 자, 이제 이 눈나랑 함께 그 스테이지를 깨보자. 이번 배치 개정은 꽤 흥미롭군요. 저 불속성 칸의 배치가 보이십니까? 엄청 많죠? 연결이 일정한 길이에 도달하면 오로라 타임에 진입하게 된다. 아까 내가 말하려던 게 이거였어. 활동시켜 봅시다. 그렇다고 하니까. 맥스 극강 연쇄라고 뜨면서 뭐 오로라 타임 레디라고 이렇게 뜸. 이게 되게 웃긴 게 딴딴딴딴딴 올라가잖아. 이거 좀 웃긴. 좀 기운 빠짐. 다시 역으로 깎아버리면 되게 기운 빠짐. 슈퍼 연결 달성은 오로라 타임에 진입할 수 있고 오로리안 다시 움직일 기회를 얻게 된다.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소리죠? 음악도 조금 바뀐 그게 보이죠? 여기서 한번 또 다시 이어봅시다. 밑에 돼지랑 똑같은 돼지 속성이랑 타일 속성이랑 똑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한 번씩 더 때리고 이제 스킬도 한 번씩 쓸 거예요. 뿅뿅뿅. 하지만 이 친구가 다 잡아버린 바람에 쟤는 스킬을 쓰지 못했군요. 저런. 공격 거리 밖에 있다. 접근할 방법을 생각하자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또 액티브 스킬, 이 캐릭터의 액티브 스킬, 이 누나 십자형 네카를 물 속성으로 전환한다. 이렇게 하면 이동도 하면서 공격도 할 수 있게 되었다. 아, 여기 가만히 있는 좀 범위도 보인다. 그지? 어떤 캐릭터가 공격하는지. 이제 가봅시다. 때리고 뿅뿅뿅. 캐리 어때? 빡. 아, 레벨 높여주라고? 아, 그래. 누구 높여줄까? 블랑씨? 사성이라고 사성 챙겨주는 거 봐. 그리고, 오, 잠깐만. 누나가 걷네? 걷는다. 오, 뭐야? 누르면 뭐 안 바뀌나? 여기. 나중에 스킨도 팔겠지? 누나, 수영복 팔지? 안 할까? 저 라이브 2D도 껐다 킬 수 있고. 오케이. 좋아. 무야호! 이런 뭐 알아서 죽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. 굿. 우와, 이거 뭐야? 번개를 12개 소환하면 각 번개는 필드에 2 곱하기 2 위치에 랜덤으로 180% 한번 써볼까요? 아, 랜덤이네. 랜덤이라 좀 아쉽네 이건. 얘는 나중에 그 자리 좀 비워주셔야겠어요. 가슴이 아프네. 이제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저거는 다 열린 것 같아. 그리고 이제 소집에서 가차가 있다. 신규 유저 전용 소집. 21회 소집 시 최소 5성 1명 및 6성 1명 획득. 어, 이거 한번 해보자. 재밌겠다. 어? 어? 야, 잠깐. 이거 왜 색깔이 황금 색이냐? 뭐지? 알았어. 봐봐. 5성 내놔, 5성. 아이, 5성. 애들 저기 오, 뭐야. 5성이다. 뭐지? 누나다, 누나. 자, 이렇게 나왔다. 이 말이야. 맞아. 6성 연출은 어떤지 한번 보자. 색이 더 진한 건가? 더 진한가요? 아까보다? 더 진한 주황색인가? 오, 뭔가 빵 하네. 오, 뭐야, 연출이 달라. 어, 잠깐만, 5성 하나에 4성 두 개, 6성 하나 아니야 방금? 어. 루이스? 들판의 요정? 애라서 제가 누나라는 말은 못하겠고. 캐릭터가 다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? 그냥 완전 예쁜 역해 막 이런 것만 나온 줄 알았는데 아니네. 그냥 개성 만점이네.
엘시? 아니 뭐 좋습니다. 육성이면 좋겠지 뭐. 야 그 그래서 이거 어떻게 사? 이거는? 이거 누르면 아 이렇게 사는구나. 잠깐만. 어떤 누나를 뽑아볼까? 카렌 누나 뽑아보자. 2%? 아니 2%면 그냥 뽑지. 봐봐 얼마야? 패키지? 이거까지 사는 게 약간 현명한 소비겠죠? 좋아 다 사자. 자 그러면은 급전이 좀 모였으니까 바로 질러보자. 가자. 야! 오성! 오성! 오성이다! 아 잠깐만 근데 방금 픽업 육성이었나? 육성이었나? 육성이었지? 아이씨 아이 괜찮아 그래도 꼭 잘 먹었습니다. 어쨌든 오성 누신진 모르겠지만 쉴 틈이 없어! 육성 얼굴은 한번 봐야지 그래도! 가자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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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오성인가 보다... 우와... 오성... 어이, 아니, 아니, 아니 오성인가? 오성인데? 오성인데? 잠깐 근데... 이번엔 남자잖아! 한 번 더! 가자! 두 개? 오성 팩트! 얘도 깨시네. 근데 깨시의 눈이 안 가는 건 저뿐입니까? 육성 뽑았을 때보다 더 기분이 좋군요! 두 번 남았네? 에? 아니 캐릭이 아직도 남았어 근데 노관심 뭐야 확률이 그러면 지금 19.5%란 소리 아니야? 여기서 못 뽑으면 솔직히 이거는 사람도 아니다. 어 나오지 그렇지. 육성 두 개 육성 픽업이다. 얘다. 어. 가토벨트 누나다. 마음에 드는 가토벨트 누나가 나왔다. 이 말이야. 오케이. 야 근데 깔끔했네 아주. 다 털렸네? 뭐가 이렇게 많아졌어. 아 살짝 캐릭터 많아지면 이게 결정장애 오는데? 야 어쨌든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자. 마음 같아서는 좀 더 싹싹 해가지고 쇽쇽 하고 싶긴 한데 일단 여기까지만 딱 하고 네 이제까지 백야 극강이라는 게임이었고 이거는 좀 혼자 더 해볼게. 시간 날 때 살짝 해볼게. 어쨌든 뭐 육성 좀 많이 뽑았으니까 더 하면 되지 않을까? 게임 괜찮은 것 같은데 기대가 됩니다. 뱀 썼다 끝.